친애하는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교준입니다. 세무서 안에서는 각 바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공간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이 국세청의 끝나풀. 세무서는 국세청에 소속된 하위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요, 뭐 하는 데죠?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세청 본청이 있고요. 전국 지역에 7개의 지방청이 있고, 그리고 청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주류, 면허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전국에 128개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안에 보니까, 가시죠. 안에 보면 뭐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제가 저번 편에서 진행했던 민원봉사실, 부가소득세과 뭐 등등 이 과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한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세무에 좀 잔뼈가 굵은, 충주하면 약간 이분, 세무서 하면 이분, 약간 이런 분을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대타를 구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국세청 세종원국가 김요학 조사관입니다. 이 세무 업무에 잔뼈가 굵으셨다는 말씀을 직접 해주신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 납세자 보호 담당관, 부가소득 해보셨어요? 다 해봤죠. 여기도 해보셨어요? 해봤죠. 여기도? 네. 여기는? 네. 이거는요? 많이 가봤죠. 혼나러. 부가소득세과 어떤 일하는 곳입니까? 부가소득세과는 개인납세자에 대한 부가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사업자 현황신고, 근로장려금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이 분리돼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납세자 보호과는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이제 세무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충 청구하는 업무도 할 수 있고 불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아까 가보셨잖아요. 민원봉사실은 네. 각종 민원서류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 처리 업무를 하고 있죠. 글씨는 좀 가리지 말아주세요. 글씨가 더 중요해요. 네, 날 많이 찍지 마. 재산법인세과 뭐 하는 데입니까? 말 그대로 재산세 업무 또는 법인세 업무라는데, 지방세에 이제 재산세라는 그 세목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네. 증여세. 이게 국세랑 관련된 재산세군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은 그 회사나 이런 법인을 운영하는 세금. 그렇죠. 그리고 교준 씨가 저번에 했던 연말정산. 체납징세과. 딱 보면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체납된 것만 징세하는 겁니까? 50%는 맞았어요. 세무서 운영 지원 업무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지원합니까? 세무서의 이 건물을 관리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 업무. 그다음에 세금 내는 곳이라고도 써져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체납된 걸 징세할 때. 체납된 세금도 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신고한 세금도 여기서 낼 수가 있습니다. 아, 수납 자체를 여기서 할 수 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세무서에서 같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법인 세과를 재산세과, 법인세과로 각각 나눠져 있는 과도 세무서도 있고, 부가소득세과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더 세분적으로 나눠질 그렇습니다. 수 있지만 여기는 일단 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 형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포인트였네요. 의도치 않게 또 꿀팁을 하나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잔뼈가 진짜 좀 있긴 있으신 분. 그럼요, 여기 다 근무했는데. 가세요 이제. 여러분, 신입사업자분들이 세무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어떤 회사는 어떤 업무라니까 여기 가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구나, 이런 정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더라도 그런 사업이 번창한다, 이런 목적을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까 준비한 콘텐츠니까요.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